대화의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고요. 저는 아직 한국말로 하는 연기도 어려워서 글쎄요. 아니 제가 뭐 처음 캠페인 하는 와중에 무슨 뭐 도발식이나 하겠어요? 그냥 그때 그냥 질문 내용이 그 영화제 성격에 관한 얘기 나오다가 깐느 베니스 베를린은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영화제고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 아니겠느냐 뭐 그런 거 비교하다가 그냥 쓱 나온 단어일 뿐인데 근데 제가 뭐 그런 전략을 갖고 얘기한 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대화의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고요. 오늘 아침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. 그 마지막 문장에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좀 쉬라고 대신 조금만 쉬어라 뭐 나도 그렇고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로테르담에서 어떤 관객분이 흑백으로 보니까 더 화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무슨 소리지? 저도 약간 궁금했었는데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 배우들의 눈빛과 표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그 화면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은 깐느 영화제 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감독님 갈비뼈 그 실금이 같다라는 얘기 듣고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 위주로 그래서 갈비뼈만 이렇게 좀 피해가는. 그래서 굉장히 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저는 헐리우드이 아니라 국내에서라도 지금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지금 마지막 촬영 작년 1월 말이었어요. 아이고야. 지금 13개월째. 아이고야. 예, 아무런 일이 지금. 저는 아직 한국말로 하는 연기도 어려워서 글쎄요. 할리우드 진출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고 왔고요. 저는 한국에서도 화보를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국 화보부터 먼저 찍고 싶고요. 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언젠가 한 번은 꼭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. 네.